1번 보자. 다음 중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메시지의 디지털 서명과 메시지 암호화하여 전송하려고 한다면 어떤 순서로 AB의 공개 키와 AB의 비밀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디지털 서명. 이거는 당연히 A의 비밀키가 되겠지. 응?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전송은 여기 이제 PKI라 그러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여기 이제 B의 공개키를 등록을 하면은 얘는 B의 공개키를 획득을 하는 거야. 어?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면 얘 등록된 거를 갖다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암호화 하는 거야, 암호화. 응? 암호화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답이 뭐야? 비밀키, 공개키. 됐어? 정답 3번. 2번. 네트워크 관리 및 네트워크 장치와 그들의 동작을 감시 관리하는 프로토콜은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정답 2번. 3번. 정보통신망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운영이라 그랬어요. 운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3번은 해당이 없겠지. 설계 조건을 검토한다는 건 운영하고 상관이 없잖아. 상식적으로 봐도. 정답은 3번. 4번. 리피터가 동작하는 OSI 계층은 리피터라는 거는 물리적인 해선의 길이를 연장시켜주는 장비지. 그럼 몇 계층이니? 물리계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자, 5번.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장애 구간을 탐색하기 위하여 각 구간을 절분하여 시험하는 루프백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루프백, 그러니까 모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모뎀이 있다. 잘 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상식적으로 어렵게 얘기 안 해. 백이라는 거가 뭔지 알겠어. 백. 백. 이해되겠어? 백. 자, 이해돼? 자, 그럼 문제 풀자. 루프백의 제어 방법에는 자국 제어 방법과 자국에서 제어. 원격. 맞네? 2번. 원격 루프백은 자국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자국으로, 자, 자국에서 송출한 시험 패턴을 얘가 다시, 송출해서 이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시험하는 거 아니니? 어? 야, 이게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2번은 틀렸네. 응? 자국에서 송출한 시험 패턴을 대국이 재송출해서 뭐 바로 이 선로 상태를 점검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게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2번이 틀렸어요. 3번 루프백 시험에서는 패턴 발생 분석 계측기 맞고 4번 루프백이 수행되는 지점은 강
통신 시스템의 신호 입력 및 출력. 맞지? 어? 입력, 출력. 맞았어.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요, 로컬, 응? 로컬 루프백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요, 리모트야, 리모트, 뭐, 디지털 루프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자, 5번은 부담 갖지 마. 그러니까 5번은 여러분들이 요거 좀 알고 싶어요. 루프백이, 백이 뭔지 알겠지? 되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믿어. 됐어? 이 모뎀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6번, 정보통신 시스템 기본 설계에서 프로그램 설계가 아닌 것은, 자, 프로그램 설계가 아닌 것은, 자, 프로그램 설계는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있어. 탑다운 방식이다. 그래서 전체에서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야. 탑다운. 탑다운.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컴포지트 설계가 있어. 자, 이 컴포지트 설계라는 거는 이게 모듈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복합하는 거야. 복합하는 거. 자, 복합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거는 뭐야? 데이터 흐름. 데이터 드라이브. 데이터 흐름에 착안한 프로그램 설계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 데이터가 아니라 처리. 이게 이제 프로세스 드라이브 방식은 요 데이터 대신에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답은 하드웨어는 없어요. 프로그램인데요. 정답은 4번. 7번.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로 적합하게 나열한 것은 뭐냐? 장애가 발생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신고 접수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신고 접수가 되면은 처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처리가 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결과가 보고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이상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그 장애 이력을 써줘야 되겠지. 응? 몇 월 며칠 몇 시에 장애가 발생돼서 뭐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 맞아요. 그럼 뭐야? 뭐 이런 건 뭐 기본에 준하는 거니까 1번이겠다. 8번, 보안 위협의 유형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안 위협. 보안 요건 중 무결성을, 자, 무결성. 무결성. 그러면 이거는 변조 때문에 하는 거야. 그치? 변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변조. 답은 뭐 1번으로 하면 되겠지. 9번 다음 중 MI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anagement Information Base,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죠. 1번 관리하려는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맞고 2번, 각각의 관리하려는 자원은 객체, 그렇지? 요새 객체지향형이다. 객체지향형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알지? 표현되는데 이들 객체들의 구조적인 모임이다. 맞아요? 3번, MIB에 저장된 객체값은 읽기전용이다. 아니, 데이터베이스가 뭐 하는 건데 읽기전용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이건... 뭐 상식이지. 정답 3번. 10번
자, 상식에 준해서 얘기할게. 10번 시스템의 평균 수리 소요 시간. 자, 봐봐. mean 상식에 준해서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time to 자, 투부정사네. 어? 투부정사야. 맞아? 그러면 답은 뭐니? 3번이지? MTBF는 뭐야? 이건 똑같이. BF. BF는 뭐야? 고장 간격이니? 고장 간격? 맞아?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건 뭐야? TF는 뭐지? 민타임인데 TF는 2 여기 MTTF가 되겠지. 응? 이건 평균 고장 시간 정도 되니? 이거는 이제 수리고. 이거는 고장이고, 그죠? 여기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다. 11번. 정보통신 보안의 요건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무결성, 그 다음에 기밀성, 그 다음에 가용성. 자, 그러면은 이거는 변조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해시 함수 같은 거 뭐 메시지 다이제스트 같은 거 이건 뭐야? 이거는 암호화 같은 거 하는 거 맞아? 이거는 뭐야? 이중화 같은 거 하는 거 맞아? 자, 여러분들 내가 어렵게 얘기 안 하겠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얘기해 줄게. 그러면은 이건 뭐니? 수정 뭐 이런 건 다 변조 아니야? 정답은 무결성이네. 12번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신뢰성의 척도로 가동률을 사용하고 있다. 가동률 얼마냐? 가동률. 그러면은 자, 이게 분모 한번 잘 봐. MT BF. 자, 그래서 여기서 쩍 됐다가 이게 이제 고장이 났단 말이야. 고장 사이가 여기지.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운영이 되는 거지. 여기 가동이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러면 얘를 다시 뭐야? 리페어 한다면은 다시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분모로 잡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아, 그럼 여기 뭐야? M, T, B, F. 이게 뭐야? M, T, T, R.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되겠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니? 여기가 22, 여기는 22 플러스 2, 24에 22. 정답은요, 0.92, 4번이 된다. 13번, 정보통신 분석의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분석이래. 분석. 1번. 새로운 시스템 설계 기초 자료 얻는다. 분석은 왜 하는 거냐? 설계 기초 자료 얻으려고. 맞죠? 2번. 분석은 왜 하는 거냐?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하는 거죠. 3번. 시스템 또는 각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위한 수리의 간편성, 정기적인 점검 자료를 얻는다. 이거는 운영이 되겠지. 분석보다는 정답은 3번이고. 14번. 시스템의 총 운영 시간 중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간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네요, 뭐지? 맞아. 정답은 4번. 15번. 정보통신망에서 채널 용량은 샤넌의 정리와 나이키스트 전송률에 의해 정리할 수 있는데, 샤넌과 나이키스트 정리에서 채널 용량과 전송률을 높이기 위한 공통점은 뭡니까? 샤넌은 W에다가 1 플러스 SN, 그지? 나이키스트는 너 EW, 로그 2에 M, 이거야? 여기 공통점은 요거지. 이게 뭐예요? 대역폭이죠? 16번, 다음. 와이어리스를 랜에 규격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속도가 빠른 거. 가장 속도가 빠른 거는 가장 최근 거지? 가장 최근 거는 802.11n이지? 그리고 가장 옛날 거는 802.11b지? 11b. 10메가 정도 나오니? 11n은 한 100메가 정도 나오니? 맞아? 그 중간 게 어떤 거니? 미국에서 썼던 802.11a, 우리나라에서 썼던 802.11g, 얘가 한 54메가 정도 나오니? 그래서 답은 802.11n. 17번. 어떤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유니트 1 또는 3이 고장을 일으키면 자동적으로 유니트 2 또는 4로 바뀐다. 유니트 1, 2, 3, 4의 신뢰도를 각각 0.8, 0.8, 0.9, 0.9라고 할 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신뢰도를 물어보는 거네요. 신뢰도. 그러면은 직렬이라 그랬어요. 직렬은 곱하는 거가 직렬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1, 2의 신뢰도와 시스템 3, 4의 신뢰도.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답이 나오겠다. 응? 자, 그러면 시스템 1, 2의 신뢰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1에서, 요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0.8, 0.8 이라 그랬지. 그러면 1-0.8. 응? 그 다음에 여기도 1-0.8. 응? 여기는 얼마야? 0.9, 0.9 라 그랬어? 응? 그러면 1. 1-0.9, 1-0.9. 자, 요거 계산해봐. 여기는 0.96, 여기는 0.95. 해서 요거 곱하면 0.95 정도 나온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은 이렇게 해줘. 신뢰도 공식은 이거 다. 뭐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 18번.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비 기능에 따라 정상 상태를 시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정상 상태 시험할 목적이래요. 답은 시험 프로그램이지? 시험 프로그램. 시험 프로그램. 정답은 4번. 19번. 네트워크상에 발생한 트래픽을 제어하며 네트워크상의 경로 설정 정보를 가지고 최적 경로 결정. 라우팅, 라우터. 정답 2번. 20번. 정보통신 시스템 계획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단계는 시스템 성능 평가, 사용자 피드백,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보안, 시스템의 개량 개선 검토. 이게 뭐죠? 이게 유지보수지? 유지보수. 정답은 4번.